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 속을 만나서 여러분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. 이거 꼭 아시라고 하는데,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뭘로 표현할까? 보답하는 행동은 뭘 할까 했을 때, 이때 제일 소중한 게, 아, 내가 지금 가꾸어야 될 논밭을 잘 가꿀 수 있게 준비하는 것, 이게 보답하는 행동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어떨까요? 왜냐하면 내가 가꾸어서 이렇게 지금 도와준 분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리면 그게 바로 고마운 표현이지 않겠습니까?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우수가 지나고 좀 있으면 경칩이 오는데요. 자, 이렇게 우수 지나면 이제 봄 농사 준비하셔야 돼. 제일 먼저 밭에 풀이 있나 하고 한번 둘러보고, 요즘 냉이를 캐서 국도 끓여 먹지만은, 자, 그 다음에 하우스에 뒤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바깥에 다 정리도 하시고, 앞으로 로터리 칠 준비도 하시고, 그 다음에 겨울 내내 했던 뭐 하우스 들어 있으면 또 정리도 하시고,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은 이제 준비할 때인데, 요게 공부하고 똑같습니다. 공부도 결국은 끝에 가면 뭐냐면 습관이에요. 이 습관은 어릴 때 길들이는 게 좋거든요. 왜냐면 나무도 컸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어나면 한참 동안 한번 철사를 묶어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해줘야 되는데,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슬 하면 이렇게 바로 잡혀요. 그래서 풀도 맛 곧 나올 때 있잖아요. 나올 때 씩씩 하면 금방 해결되는데, 아, 이게 좀 크나면 아,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. 몇 배로 힘들고 시간도 들어야 돼요. 그거 마찬가지로. 그래서 지금 풀이 막 올라올 때 살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. 지혜로운 행동이다. 그게 바로 보답하는 행동이다. 올해도 땅 생명자한테 인사하면서, 자, 올해도 풍요로운 수확이 되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제가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요? 자, 그때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죠. 왜? 움직이고 활동하니까. 자, 두 마리 토끼, 세 마리 토끼 다 잡죠. 보답하는 행동도 하고, 땅 생명체하고 인사도 나누고, 그리고 자기 자신 건강해지고, 또 함께 하면서, 그 뒤에 또 일한 뒤에 새참 꿀맛이잖아요. 이런 거. 그러면서 또 꼭 새참 드실 때 또 법식 한마디 탁 걸치면 또 그건 또 어디예요. 이런 좋은 시간이 다가오네요.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. 함께 있는 거하고 함께 하는 거는 이렇게 달라요.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